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며 도문이 프리웨브 엑서비션. 비 오는 날은 첼로, 그리움이 함께하는 날은 클래식, 파티하는 날은 흥겨운 라틴 음악과 경쾌한 로클로를 들으며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냅니다. 작가 노트 중. 도문이 작가는 이화여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오랜 해외 생활로 자유분방함을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형태와 자신만의 강렬한 색채로 작품에 담아내고 있으며, 이종섭 박숙은 김한규와 함께 한국근현대미술을 이끌었던 도상봉합액의 1세대 막내따님입니다. 제목 여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자년도 2023. 작품 1. 제목 여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2. 제목 여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3. 제목 여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4. 제목 누드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2. 작품 5. 제목 풍경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2. 작품 6. 제목 풍경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7. 제목 장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8. 제목 장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4. 작품 9. 제목 장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4. 작품 10. 제목 장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11. 제목 여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12. 제목 여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13. 제목 여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14. 제목 여인 크기시포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2. 작품 15. 제목 여인 크기 2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16. 제목 여인 크기 2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17. 제목 장미 크기 2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18. 제목 장미 크기 2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19. 제목 풍경 크기 4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20. 제목 장미 크기 4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4. 작품 21. 제목 여인 크기 4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4. 작품 22. 제목 풍경 크기 4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4. 작품 23. 제목 여인 크기 4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24. 제목 장미 크기 4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25. 제목 장미 크기 4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26. 제목 풍경 크기 4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3. 작품 27. 제목 나비 크기 4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2. 작품 28. 제목 풍경 크기 30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2. 작품 29. 제목 풍경 크기 60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01. 작품 30. 제목 풍경 크기 60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0. 작품 31. 제목 풍경 크기 60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0. 작품 32. 제목 풍경 크기 60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0. 작품 33. 제목 장미 크기 60호 재료캠퍼스에 오일 제작년도 2020. 작품 34. 감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